모든 걸 꿰뚫어 볼 것만 같은 매서운 눈빛의 정체. 웃김만 스쳐도 삼생의 연이라 했거늘 대체 부처와 어떤 인연이었길래 부처님 계신 곳만 맴돌며 법당 안까지 발을 들이는 건지. 전생에 미왕사 스님이었대요. 필시 미왕사하고 깊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돌고 도는 윤회의 고리 속에 전생에 스님이 아니었겠냐는 굳은 믿음을 불러온 의문의 견공. 아침이 왔음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온 개 한 마리. 우리가 찾던 그 녀석입니다. 아, 윤석 이름이 아미인가 봐요. 새벽 5시만 되면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목탁을 두드리며 사찰을 한 바퀴 도는데 그때 함께하는 게 바로 아미랍니다. 잠시 후 해가 떠오르자 미왕사의 진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달마산의 빼어난 산세, 그 속에 자리한 사찰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속세를 벗어나 불공을 들이는 불자 곁엔 어머, 아미가 함께네요. 아름다운 절 미왕사에서 아미입니다. 우리 미왕사의 식구예요. 아하, 미왕사에서 키우는 절개인가 봐요. 우리 아미는 작년 부처님 오신 날 미왕사에 홀연히 나타났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주인이 오지도 않고 또 강아지가 미왕사를 떠나지도 않고. 어머, 그러니까 1년 전 부처님 오신 날 갑자기 절에 나타났던 녀석. 와, 진짜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요? 게다가 마치 이 절의 법도를 아는 불자 마냥 행동했답니다. 녀석이 이곳 미왕사에서 지내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이 십분 이해가 된다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주지 스님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여쭙고 차 얻어 마시기. 어머, 나 지금 개가 차 마시는 모습 보고 있는 거예요. 오래 전에 같이 지낸 것 같기도 하고 전생전생 인연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도를 즐긴 뒤엔 거사님을 따라 어디론가 열심히 뛰어갑니다. 뭘 하려는 거죠? 쓰레기! 쓰레기 한번 찾아봐라. 거사님 말씀에 곧장 주변 탐색에 나선 아미. 아미, 쓰레기 거기 있어. 죽자. 옳지. 이렇게 사찰 환경 정리까지 솔선수범하며 타에 귀감이 된다 하니, 야, 윤석 진짜 보통 개는 아닌데요? 미황사를 병풍처럼 둘러싼 달마산은 그 아름다움에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데요. 이곳에서 아미의 인기는 상상 초월이랍니다. 아미야, BTS 아미니? 안되면 아미를 만나고. 와, 여기에서만큼은 BTS 못지않은 특급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녀석. 물 먹었어? 그래도 그럴 것이, 이렇게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을 발견하면 어이구, 쏜살같이 달려가 일행에 합류하고는 등산 안내견 역할을 자처한다는 건데요. 어우, 마치 날 따라오라는 듯 선두에서 등산객들을 기다리고는 아미가 안내해주는 거야? 어우, 인원 파악까지 꼼꼼히 마친 뒤 본격적으로 산 안내를 시작하는 아미. 한 발 한 발 거침없이 내딛는 게 산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죠. 와, 미리 앞장서 가며 행여 길이 위험하기라도 할까 등산로 상태 점검은 물론이고 일행들이 좀 뒤처진다 싶으면 가다가도 이렇게 멈춰서서 기다려준대요. 와, 너 진짜 너무 든든하다. 같이 등산해서 고마워, 아미야. 아미야, 수고했어. 와,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 보세요. 허, 진짜 말문이 막히는 절경 아닙니까? 미왕사 오시면 아미랑 꼭 달원산 정상 찍고 가세요. 아니, 근데 얘는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요. 와, 너 진짜 체력 짱이다. 그 시각 공양간에서는 등산 다녀온 아미를 위한 특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아이고, 고구마가 샛노랗게 잘 익은 게 너무 먹음직스럽다. 실장님이 목탁을 치며 점심 공양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자 어이구, 정말 약속이라도 된 듯 달려오는 아미. 달디 달고 달디 달고 아이고, 고된 산행에 배가 고팠는지. 어이구, 어이구.
오자마자 사료를 뚝딱 해치우고는 맛있어 고구마까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라? 다시 한번 목탁을 치는 실장님. 누굴 또 부르려는 걸까요? 어째 녀석도 밥 먹던 말고 살짝 긴장한 눈치죠? 목탁 소리에 홀릭이라도 한 듯 발걸음을 옮기는 검은 개 한 마리. 위풍당당하게 계단을 뛰어오르고는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와, 얘 한눈에도 범상치 않은 포스가 느껴집니다. 목탁 소리와 함께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마당에 뛰어든 녀석은 얌전히 식사 중인 아미를 쳐다보고는 어? 어, 야, 야, 그 아미 건데? 어, 어머, 어머, 마치 제밥인 양 한 입에 꿀떡. 어머야, 다 먹었어? 딱 봐도 얼굴에 나는 개구쟁이라고 써있는 윤석 누구예요? 탐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아미 동생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반년 정도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 아미와 10개월 차이 나는 동생 탐이랍니다. 장난기 가득한 눈빛을 장착하고는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해 미황사를 찾은 투숙객들의 방에 무단 침입하며 존재감을 뿜뿜 뽐내는 걸 시작으로 반가워서 고마워. 최초 작업 중인 거사님의 일손을 거드는 건지 방해를 하는 건지 진짜 망치충이지. 아이고, 격한 환영 인사는 기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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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이고, 뭔가, 아이고. 야, 사고 뭉치, 다미. 너 사고 뭉치야? 야, 얘 잠깐 봤는데도 존재감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한편 아미는 뭐라나 봤더니 오후 예불을 드리는 스님 옆에 딱 붙어 와 참선이라도 하듯 얌전히 불공을 드립니다. 아니 이러니 안 예뻐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 정말 전생에 수행자였던 거 아니에요? 그 시각 홀로 종무소에 남겨진 탑이는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바깥 통태를 살피더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하, 불안한데? 안 돼, 아니야. 탐이 그거 아니야. 아니, 쓰레기통 갑자기 왜 뛰죠? 엄마, 아니다. 불안하다. 그거는 부자. 그만, 아이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우, 진짜. 아, 진짜. 어머, 너 꽂은 거야? 그렇게 화분을 박살 내놓고는 뭐야, 이번엔 실타래야? 뜨개질할 것도 아니고 그걸 뭐 하려고. 올래, 올래, 올래. 실타래를 이리저리 굴리며 바닥에 술을 놓더니만 그거로는 작품이 안 나온다 싶은지 또 다른 실타래를 물고 와 풀어헤칩니다. 아이고 정신없어. 야 순식간에 실천지가 돼버린 종무소. 우와 뭐야 뭐야 그 실을 몸에도 걸친 거야? 아무래도 연속 수행이 한창 더 필요할 것 같죠? 어 그때 때마침 종무소를 찾은 아미. 종무소 상황을 슬쩍 살펴보더니 곧장 안으로 들어와 사태 파악에 나섭니다. 아미 많이 당황했지? 하지만 이 와중에도 해맑은 탐이 아미가 경고의 눈빛을 보내지만 어머 어머 얘 좀 봐. 아니 이빨을 왜 보여? 아 이 황당한 상황에 참을인자를 되뇌이던 아미가 결국 폭발합니다. 불같이 화난 아미를 피해 냅사 주랭랑치는 탐이 하지만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아미가 아니죠. 아이고 이런 위아래도 모르고 까부는 동생의 정신교육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아우 이 해탈의 경지에 오른 아미도 이번에는 쉽게 봐줄 것 같지 않죠? 어머 이게 뭐야? 이리 와봐. 누가 그랬어? 어 실뜨기를 했나? 어? 야 탐이야 이거 어떻게 하고 놀았어? 어? 탐이 입으로 놀았어 이렇게? 입으로?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 분위기 뭐예요 이거? 아니 엄청 혼나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 어떻게 혼내켜요? 뭐 알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환경을 올려놓고 한 제 잘못이죠. 어차피 이거 어질러진 거 지금 치우나 더 하고 치우나 똑같거든요. 이게 또 꼬르륵. 와 진짜 보살님 맞으시네요. 옳지? 아니 지금 이 와중에 칭찬까지 하시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이쁜 꽃을. 야 사고치고 예쁨 받는 애들은 얘네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루 해가 저물고 아미야 안녕하세요. 아미
타미와 타미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떨어질 듯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어이구, 타미까지 얌전해지게 만드는 이분은 대체 누굴까요? 저는 아미 언니, 타미 누나. 3년 동안 미용사 템플스테이 담당으로 일하다가 작년 10월부터 이제 BBS 불교 방송의 아나운서로 합격해서. 불교 방송의 아나운서로 일하기 전까지 미왕사에서 일하며 아미와 타미를 보살폈다는 지은 씨.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아미를 돌봐주러 온다는데요. 지은 씨가 아미와의 인연을 놓지 않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저한테는 아미가 좀 인생의 터닝포인트? 진짜 그 오디션 보기 전날 가가지고 삼배 올리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아미랑 같이 법당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좀 아미의 덕을 보지 않았나. 아미와 함께 기도를 올리고 본 아나운서 시험에 한 번에 턱하니 붙었다는 건데요. 아미에겐 정말 특별한 기운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산에 가자. 산에 올라가자. 아니야. 우리 아미 오늘 너무 피곤해요. 세상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달마고도를 지키고 안내하고 다니는지 하루에 한 번만 갑시다. 응? 왜 산을 못 가게 하나 했더니 너 어디 가니? 아유, 아침 뱃바람부터 달마고도 산행을 다녀왔대요. 심지어 혼자서요. 안녕. 아미. 평일이라 함께 산행할 등산객이 많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기어이 혼자 정상을 찍고 왔대요. 아유, 그냥 놔두면 또 나갈 게 뻔하기에 오늘은 제발 좀 쉬라며 줄을 묶어 놓으셨답니다. 발 한번 보세요. 발톱 한번 찾아보세요. 발바닥도 얇고 달마고도의 바위에 얼마나 달아져서 이게 얼마나 많이 다녔다는 증거겠어요. 발 보고 있으면 짠해요. 달마산 터줏대감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고된 산행을 자처하는 아미. 아미의 산행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반려동물 전문가와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미와 함께 산행에 나선 김승희 훈련사. 역시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속도를 맞추는 아미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또 네, 같이 멈춰 있고 아마 저희 움직이면 또 따라올 건데 그게 뒤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날 보호해줘가 아니고 내가 확인할게. 여기 안전해, 다 이리 와. 우리 무리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프론트 라인들이 하는 일을 정확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미의 행동은 개과 동물의 특징인 무리 생활, 그중에서도 리더가 하는 행동과 유사하다는 건데요. 어쩐지 등산객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일행을 고르고 마치 안내라도 하듯 계속 함께 다닌다 했더니 아, 이게 다 그들을 자신의 무리로 인식하고 이끌기 위함이었다 이 말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왜요? 너무 이 무리들이 안전하게 올라갔다 안전하게 내려가는 게 자기 역할을 다 한 것 같고 해냄으로써 자기가 느끼는 만족감도 너무 높은 거예요. 뿌듯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고 얘는 그 맛을 아는 거죠. 아미가 산행의 리더를 자처한 이유는 아미야 도착. 자기의 역할을 잘 해냈다는 성취감과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 때문일 거랍니다. 며칠 뒤 아미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이 주황색 조끼를 입고 아미는 달마고도를 열심히 산책합니다. 와. 달마고도의 안내 견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진짜 멋지다, 아미야.